네,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의 디커플링이 계속해서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S&P 500 지수 연일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지금 사상 최고가에 근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연 저점에서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죠. 국내 증시는 특히나 중국 증시와 또 커플링이 되면서 글로벌 증시에도 상당히 소외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증시를 둘러싼 주변 여건은 어떤지,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점이 국내 증시가 저평가돼 그래서 매력적으로 보이는 시점인 건지 다각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KTB 투자증권의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신흥국과 선진국 그리고 우리나라와 미국 상당히 디커플링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현황이 어떻습니까? 먼저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 달러가 작년에는 이제 달러가 네. 약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가면서 이제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 쪽에 자본 유입이 유출로, 순유출로 이제 바뀌었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세계 경기에 대한 조금 걱정거리들이 늘면서 전통적인 경기 사이클을 타고 있는 신흥국 경제에 대한 경기에 대한 향후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고요. 유가가 좀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로는 신흥국 전체의 어떤 경기의 활력을 불어넣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 이런 인식. 그러니까 정리해서 네. 말씀드리면 환율 쪽에서 금융 컨디션이 신흥국에 좀 불리하게, 신흥국 증시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고 또 펀더멘탈 관점에서 딱히 이제 경기 모멘텀이 강하지 않다 보니 네. 외국인 글로벌 자금들이 신흥국 쪽으로 순유입되기보다는 유출되는 흐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가장 근본적으로 꼽아주신 것이 달러화의 강세이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전망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달러 강세를 지금 유지를 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경기라든지, 그리고 뭐 다른 나라의 경기들도 상당히 중요한데, 일각에서는 이전에 그래도 유로존의 경기가 이 하반기 후에 들어서 좀 회복세를 보이면은 달러 가치가 정점 찍고 좀 내려올 것이다, 유로화는 좀 상승을 할 것이다, 이런 의견들도 많았는데, 네. 유로존의 경기 회복이 그 정도로 크진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봐야 그렇습니다. 될까요? 지금 팩트 체크를 해보면요. 유로존 경기는 올 상반기를 약간 정점으로 뚜렷하게 하반기로 들어가면서 조금 더 약해지는 모습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나마 독일 경제가 좋습니다마는 독일 이외의 나머지 영내 경기가 전체적으로 슬로우다운 되고 있고, 반면에 미국은 뭐 지금 분기를 거듭할수록 계속 서프라이즈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의 잠재 성장률보다 지금 월등히 높은 뭐 잠재 성장률 한 2%로 추정되는데 지금 뭐 3%가 넘는 올해 성장률이 예상이 되고요. 네. 내년에도 뭐 조금 약해진다고는 하지만 말씀하셨던 유로존이라든지 다른 선진국 경기보다는 미국 경기가 월등히 강하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통화 정책 측면에서 미국이 다른 나라, 특히 ECB보다는 FRB가 조금 더 긴축 우위로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이제 환율을 결정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서 자산시장의 퍼포먼스, 자산시장의 예. 성과, 특히 주식시장이 얼마나 이제 강하냐, 강한 펀더멘탈을 갖고 있냐, 이런 부분도 요즘에 이제 환율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예. 미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지금 미국의 기술주들이 약간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실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특히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달러가 당분간 약해지기는 좀 어렵다. 그렇다면 신흥국 쪽으로 자본이 유입되기는 만만치가 않다. 일단 큰뭐 물결이 신흥국 쪽에는 상당히 녹록지 않은 환경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여러 가지 요인, 미국의 경기가 너무 좋고, 그리고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너무 좋고, 이에 따라서 달러 강세가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이 부분부터 그렇다면 차례차례 짚어보고 가도록 하죠. 네. 미국 경기가 지금 얼마나 좋은 것인지 확장 국면이 과거와 사례와 우리가 비교해서 네. 분석을 해본다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하네요. 뭐, 비교가 안될 정도로 지금 뭐 예. 강한데, 굳이 비교를 한다면,
91, 2년부터 뭐 아주 예전이죠. 네. 2000년 뭐 닷컴 버블까지 이제 90년대 호황, 뭐 사실 90년대 우리나라와 아시아는 외환위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네. 미국은 90년대에 굉장히 그 장기간 호황을 누렸고요. 네, 그때 이제 120개월 경기가 확장됐습니다. 그러니까 120개월이면 10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거의 뭐 경기 사이클이 10년간 확장됐던 게 이제 예. 1900년 이후에 최고의 이제 최장기 확장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지금 경기가 가장 최장 확장을 보이고 있는 게 이제 지금입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110개월입니다. 아, 1년 예. 뭐 남았고요. 예. 한 10개월 남았는데 MBER 그러니까 미국 경제 그 통계청에서 지금 예, 지금 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지금 2018년 7월 현재 110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경기가 이제 뭐 내년 이맘때쯤까지 미국 경기가 계속 확장한다 하면은 이제 신고치를 갈아치우는 거죠. 네. 예, 그러면 1900년 이후에 가장 최장 확장을 기록하게 되는 거고요. 참고적으로 1900년, 그러니까 뭐 한 120년간 가장 평균적으로 이걸 다 평균 내보면 네. 대략 한 50개월 정도 나옵니다. 한 49개월 예. 네, 평균 확장 기간이요. 네, 그러니까 120년 평균에 한 두 배 이상의 경기 확장이다. 상당한 거네요. 네, 이코노미스트들이 뭐 계속 뭐 약간 보수적으로 보던 이코노미스트들이 계속 이제 이번 경기 확장에서 틀려왔고요. 예. 예, 이 요인은 사실은 뭐 원인을 뭐 간단히 짚어보면은 네. 사실 서프라임 미국 금융위기 때 과감한 통화 금융 완화 정책을 펼쳤던 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금리의 효과가 이제 누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네. 그리고 경기라는 게 사실 또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이클이 결국엔 2014년, 15년부터는 완연히 돌아섰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인데 전통적 경기 사이클로 봤을 때는 뭐 물가가 굉장히 높다든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과잉 재고가 쌓였다든지 기업들이 네. 투자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오버 캐파서티가 지금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어야 경기가 꺾이는데 예. 지금은 그런 게 안 보인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확장 공간이 네. 이어나갈 것이다. 네. 전통적인 예. 경기 사이클로 이런 지표로 봐서는 경기가 뭐 이맘때쯤에 꺾일 거다라고 예. 뭐 딱 짚어서 주장할 만한 어떤 근거가 그 지표가 상당히 조금 약하다. 그러니까 경기가 뭐 그냥 그대로 갈 수도 있다. 네. 확장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의견이 우세한 이유가 이제 이런 전통적인 경기 사이클의 어떠한 과열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보통 경기가 픽아웃 할 때 보면 자산 시장의 거품이 너무 심해서 네. 결국에는 자산 시장이 무너지면서 실물 경기까지 다 같이 무너지는 예. 케이스가 많은데 지금 미국 증시를 과연 거품이라고 진단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뭐 논란이 있습니다. 예. 뭐 거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현재 S&P 500 기준으로 퍼 7배, ROE가 지금 15%가 넘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ROE가 25%인데 이거를 닷컴 버블에 비유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2000년에 네. 수익이 안 나는 상태에서 주가만 계속 올라가서 퍼가 그때는 200배였습니다. 네, 지금 예. 나스닥 퍼는 뭐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한 25배 정도 실적이 되니까. 실적이 뒷받침이 되니까요. 네, 실적이 뒷받침이 되니까 자산 시장의 거품이라고 진단하기도 어렵고 다만 이제 한 가지 고민거리는 결국 통화 정책에서 찾아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연준이 계속 금리를 경기가 좋다 보니까 이제 금리를 올리는 거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면 결국 유동성 위축이 경기 쪽에 서서히 압박을 가해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올 연말 정도부터는 경기가 뭐 급냉한다기보다는 뚜렷하게 뭐 전년 대비라든지 뭐 동분기 대비라든지 조금 모멘텀 소위 전년에 비해서는 조금 슬로우 다운되는 모습이 연말 혹은 내년 연초부터는 완연하게 나타나면 네. 경기에서는 뭐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특히 경기의 뭐 절대치도 중요하지만 예. 어떤 뭐 비교치, 상대치, 그렇죠. 모멘텀, 뭐 센티먼트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기 측면에서의 증시에서의 우호적인 환경은 제 생각에는 한 4분기, 올 4분기 정도 겨울부터는 조금 부정적으로
비우호적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뭐 역사적으로도 미국 경기의 확장 국면의 기간을 봤더니 닷컴 버블 때 이후에 최장기를 기록하고 있다. 1900년대 들어서 1900년대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통화 긴축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으니까 연말이나 연초 정도에는 어느 정도 뭐 전분기 대비해서나 이렇게 비교를 해서 약간은 좀 둔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기업들의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뒷받침이 돼주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업 실적들 구체적으로 미국의 기업 실적들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예, 참고적으로 뭐 미국의 기업 실적은 뭐 거의 서프라이즈입니다. 지금 뭐 모든 사람들이 이 정도의 실적이라고는 네. 예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서프라이즈고요. 보시는 차트는 사실은 이제 매크로 쪽에서 보는 기업 이익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상장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의 비상장 기업 전체의 이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연한 파란색 선이 이제 미국 기업들이 산출하고 있는 부가가치입니다. 얼마나 벌어들였냐, 부가가치를 국민 경제에 떨어뜨려 줬느냐라는 관점에서 네. 이제 보시면 뭐 금액이 뭐 놀랍죠. 지금 뭐 단위당 부가가치 생산 이윤액 그러니까 이윤율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기업이 부가가치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15년 뭐 14년 정도부터 이윤율이 네. 살짝 지금 계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윤율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뭔가 시간이 지났을 조금 더 지나면 예. 기업들이 뭔가 그 수익성이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예고고요. 예. 일단 뭐 팩트는 연한 파란색 선인 기업 이익을 보시면 예. 뭐 계속 신고치를 갱신하고 그러네요. 있고 특히 상장 기업들의 이익을 보시면은 뭐 2000년을 100으로 봤을 때 나스닥 기업들의 이익이 10배가 올랐습니다. 이 주당 순이익 EPS 예. 기준으로. 그다음에 S&P 500 기업도 거의 한 3배 정도 올랐고요. 그러니까 특히나 2015년 뭐 최근 한 3, 4년 내지는 4, 5년 사이에 어닝이 거의 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과연 이러한 미국 기업의 어닝 파워가 언제 어느 시점에 모멘텀이 둔화될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건이고요. 그렇죠. 어닝이 워낙 폭발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나스닥 기업들 중에서 대표적인 기업들의 뭐 테슬라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약간의 뭐 가입자 수의 감소라든지 그렇죠. 어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어떠한 뭐 보조 지표들이 꺾이는 것에 굉장히 그 예민한 반응을 주가가 보이고 있는 게 뭐 어찌 보면 뭐 워낙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네. 조금만 꺾여도 이게 이제 완전히 꺾여서 이제 내리막길을 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불안감이 그렇죠. 시장에 쌓여 있는데 문제는 뭐 아무튼 그런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예. 계속 분기 실적은 뭐 서프라이즈를 갱신하고 있고 이번 뭐 2분기 실적만 해도 S&P 500 기업들이 YOY 20%의 놀라운 지금 어닝 증가율을 현재까지는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산 시장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시면서 자산 시장의 버블 우려가 있을 법도 어떻게 보면은 한 시장인데 뭐 2000년에 닷컴 버블 때와 비교를 해보면은 실제로 뭐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보더라도 실제 수익이 그때보다는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잘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스닥 지수도 요즘에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당히 좋은 양상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P 500 지수만 보더라도 지금 역사 적인 최고점에 다시금 아주 뭐 근소한 차이로 근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이들의 실적 추이는 어떤지 또 표로 준비를 하셨던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네. 뭐 실적을 한번 보시면 네. 그 지금 최근에 실적이 가장 좋은 섹터가 결국 나스닥인데 그렇죠. 나스닥 중에서도 지금 대표 기업들 한 10개 그거를 이제 저희가 팡 플러스 지수로 이제 보통 표시를 하는데 네. 지금 팡플러스 지수들의 주가를 보시면은 거의 2015년을 연초를 100으로 봤을 때 지금 약 3배 정도 주가가 올랐습니다. 네. 3년 반 만에. 예.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뭐 기업
대표적인 기업들이죠. 나스닥의 나스닥 구성 종목들 중에서 대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조금 생소하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이두와 알리바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 기업들이 생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이두와 알리바바가 어닝 파워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미국에 상장돼 있는데 이 두 기업만 합쳐도 지금 그 10개 기업들을 100으로 봤을 때 중국 2개 기업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사실 바이두나 알리바바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빨간색 표시된 알파벳 뭐 전체 기업을 100으로 봤을 때 상위 대표 10개 기업을 나스닥 팡플러스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10개 기업의 22%를 지금 알파벳이 차지하고 있고요. 구글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조금 돌아가시면은 살색 표시로 된 게 이제 아마존닷컴. 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애플. 애플이 지금 뭐 한 62조 정도 한화로 지금 휴대폰에서만 그렇게 벌어들이고 있고. 예. 아무튼 지금 대표적인 중국의 두 개 기업과 그 다음에 구글. 그다음에 아마존, 애플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결국에는 지수에 대한 영향력이 너무 높아져 있다. 이 기업들이 만약에 이익이 계속 하반기에도 3분기,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갱신하면 네. 미국 주가는 떨어질 가능성이 없죠. 그런데 예. 반면에 얘네들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져 있다 보니까 참고적으로 나스닥 팡 플러스 10개 기업들의 나스닥에서의 매출액 비중이 44%에 달하고요. 나스닥 전체에서 이들 10개 기업의 어닝 비중, 순이익 비중이 22%에 달합니다. 상당하네요. 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이 이들 기업의 이익이 꺾이면 미국 증시는 그냥 꺾이는 겁니다. 네. 다른 애들이 아무리 뭐 이익이 좋아져도 그럴 만한 대적할 만한 기업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실은 호재이면서도 너무 이익이 특정 기업에 편중돼 있다라는 것은 상당한 불안 요인이다. 그렇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YOY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시면 연한 파란색 선인 매출액 증가율은 여전히 20%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좋네요. 최근 3, 4년간 예. 영업이익 증가율은 뭔가 좀 트러블을, 네, 트러블을 예. 보이고 있거든요. 예, 2017년 하반기를 피크로 해서 근데 여전히 이제 YOY 증가율이 플러스 영역 살짝 마이너스로 들어갔습니다만 예. 뭐 거의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익이 증가는 하고 있는데 그 증가하는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게 조금 불안한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예. 이익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 몇 개 편중돼 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의 어닝이 그 10개 기업들입니다. 예, 영업이익 증가율에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뭔가 불안하다. 이 부분은 주식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그 심리를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분명한 있죠. 요인이죠. 네. 네. 그런데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들 기업들의 그래도 절대적인 매출이라든지 절대적인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증가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 기업 가운데서도 뭐 대부분의 기업은 아니고 특히나 페이스북이라든지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약간 좀 신규 가입자 수와 관련해서 좀 우려감이 제기가 된 것이 문제였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일부의 문제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전체적인 좀 우려감을 가져야 될까요? 네, 근데 뭐 지금 말씀하신 넷플릭스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나스닥 전체에서 적진 않지만 예. 상대적으로 앞서 보셨던 나스닥 팡 플러스 10개 기업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미미합니다. 2% 뭐 1%대 예. 어닝 쉐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얘네들이 뭐 중요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예. 또 상징적인 기업들이고 그렇죠. 하지만 SNS와 관련된 기업들은 조금 고평가 논쟁에 지금 계속 하반기에도 휩쓸릴 것 같고요. 하지만 전체 시장에서 어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들 기업이 어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지역적인 소음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예. 근본적으로 앞서 보여주셨던 중국 기업과 또 애플, 구글과 같은 전통적인 또 여기는 안 들어가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기업들의 어닝이
훨씬 더 언니의 향방이 훨씬 더 중요하다. 예, 그런데 지금 가시적인 기간, 그러니까 하반기 앞으로 이제 3분기와 4분기 정도까지는 전체적인 컨센서스는 급냉은 없을 것이다. 어느 정도는 뭐 약간의 모멘텀의 둔화는 있겠지만, 네. 예, 그 어닝의 급감은 없을 것이다라는 쪽에 좀 무게감이 실려 있고요. 예, 그렇다 보면 뭐 너무 미국 시장 자체를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말 정도의 네. 매크로의 모멘텀의 둔화와 또 워낙 오래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내년부터 나오는 이러한 기업들의 미국 뉴 이코노미 섹터 쪽에서의 어닝 모멘텀의 둔화 이런 것들이 내년부터 좀 주식시장을 미국 주식시장을 압박하면서 전체적으로 선진국 증시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은 올 연말까지는 미국에 대해서는 걱정할 요인이 그다지는 없다. 그 이후에는 서서히 우리가 둔화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또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중국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이 시간에 물론 많이 다뤘지만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인데 박사님께서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어떻게 보세요? 네, 조금 지속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문제는 뭐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시지만 네. 양국의 패권 다툼의 문제이고 한마디로 미국은 중국 보고 너희들 선진국이 급격하게 선진국되는 거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뭐 천천히 되라. 그게 이번 340억 불 1차 관세에 녹아 있습니다. 네. 전기전자 기계, 정밀기기 쪽이 1차 관세 품목의 75%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75%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전부 제조업 2025, 중국이 첨단 산업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는 네. 이 품목들과 거의 오버랩됩니다. 일치됩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첨단 산업이 왜 중요하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중국이 내륙에 경제 개발을 계속하면서 산업화와 도시화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나가는 과정에서의 내륙 개발과 관련된 그런 첨단 산업과 어떤 국가 경제의 프레임워크의 전체적인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선진국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고 또 달성해야 되는 목표 국가의 전략적인 목표와 일치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트럼프 정부의 이번 무역 분쟁은 핵심 아젠다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뭐 2천억에 대한 추가 25%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약간 치킨 게임으로 몰고 가면서 어떤 거래의 기술, 트럼프 특유의 협박의 기술 네. 쪽에서 생기는 노이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340억 불 혹은 조금 폭넓게 500억 달러에 대한 25%의 관세는 아마도 2020년 정도까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또 특히나 세계 교역이 약간 슬로우다운되고 있는 네. 상황 또 신흥국의 경기 여건은 앞서 보셨던 선진국 미국의 기술주의 경기나 기업 어닝과는 상당히 괴리되어 있는 약간은 약한 모습인 상태에서 신흥국에 보다 더 부정적인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재료로 종합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장기화가 될 경우에 실제로 이러한 관세 부가가 경제 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뭐 오늘 내일 발표되는 중국의 경제 지표에는 그렇게 많이 녹아나지는 않겠지만 향후에 뭐 몇 달 후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는 이러한 부분이 확연하게 확인될 수 있잖아요. 네. 경제 지표 측면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가요? 네,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작년 연말에 이제 조금 긴축을 했다가 예. 부채 조정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여파가 올 5~6월에 이제 경기 지표의 둔화로 나타났고요. 예, 뭐 PMI 둔화라든지 오늘 발표된 서비스 차이신 PMI 예. 뭐 이런 것도 지금 계속 약하게 나오고 있고 지난 8월 1일 날 발표된 제조 PMI도 지금 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표들이 계속 조금 실망감을 줄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 당국은 다시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그러한 경기의 어떤 약화를 또 보전하는 그러한 정책을 계속
펼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 경제의 총량적인 어떠한 모멘텀이 급격하게 회복되기는 좀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중국 경제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무역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가뜩이나 중국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주는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또 경상수지 흑자가 줄고 또 뭐 외국인 직접 투자라든지 외국인 자본 유입이 동시에 줄 경우에는 중국은 전통적으로 통화 정책이 외자에 연동돼서 위안화 통화량을 발행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통화 관리에 어려움을 하반기에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중국 기업들의 부도율의 상승이라든지 뭔가 채권 발행이 이제 조금 삐걱거린다든지 이러한 금융시장의 신용 경색 지표를 조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옆에 있는 우리나라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뭐 지수 증시의 상황 보자면 뭐 연준 최저 수준까지 내려가니까 당연히 뭐 PER, PBR 이야기 나오면서 저평가됐다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의 뭐 증시를 둘러싼 뭐 경제 상황이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외환 시장 달러화의 강세 국면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은 우리 증시도 또 기업들의 실적도 좋지 않다 보니까 반등에 나서기 에는 쉽지 않은 국면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저는 들거든요. 하반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그래서 앞서 뭐 그 미국 증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만약에 뭐 하반기에 미국 기업들의 특히 기술주들의 어닝이 특별히 무너지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준다면 제 생각에는 미국 증시가 상방으로 한 10에서 한 15% 업사이드 뭐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아무리 뭐 한국 시장이 조금 외국인들이 지금 접근하기에 환율 측면에서 부담되고 뭐 이런저런 뭐 무역 분쟁 이슈도 있고 부정적인 소음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미국 증시가 10에서 한 15% 정도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한국 증시도 어느 정도는 동조화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행스러운 부분이네요. 그런 관점에서 하반기에 한 번은 미국 증시의 반등에 동조화되는 약간의 랠리, 단기 랠리가 한 번쯤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조금 목표 수익률을 높게 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잘 골라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뭐 경기와 관련된 쪽에서 우리나라가 조금 새로운 어떤 어닝의 모멘텀을 찾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또 앞서 말씀을 나눴던 기술주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반도체 제외하면 딱히 미국의 기술주에 동조화될 수 있는 뉴이코노미 주식들이 조금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조금 종목 고르는 게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하반기 증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증시를 둘러싼 주변 여건에 대해서 오늘 심도 깊은 도움 말씀 다각도로 들어봤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